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나 호미에서 펴냈습니다.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원자력 발전의 민낯을 들추고 속살을 헤집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시종일관 우리나라 원전 지역을 누비며 원전의 실상과 원전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애환을 마주합니다. 양양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짝을 이루는 양수 발전소를 찾아보고 영광에서는 생명 평화 탈핵 순례에 참여합니다. 밀양에서는 송전탑을 막고 있는 주민들과 움막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고리원전, 월성원전, 영광원전, 울진원전, 대전 우라늄 광산 개발 지역으로 발걸음은 이어지고 원전 노동자의 삶과 핵발전소의 실체를 말합니다.